어제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년 연속 최다 매출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84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전체 1년 매출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0.9%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2년 전에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폭등을 한 건데요. 수요 회복 지연과 경쟁 심화에도 선방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전 쪽에서 30조 원대, 전장 쪽에서 10조 원대를 돌파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실적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로의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문별 실적이 공개가 될 때 함께 전장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아진산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진산업은 지난해에도 70억 원대 배임 횡령 사건에 휘말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148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전체 자기 자본 대비해서 5.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렇게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주가의 변동성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뉴스는 STX 그린 로지스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는요, STX에서 물류 해운 사업으로 인적 분할한 회사인데요. 연구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연구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표면 이자율은 연 5%대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은 주당 1만 3,252원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공모가가 3만 원대였는데 주가가 좀 크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조달 자금은 선박 양수 대금과 대용선 사업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11번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강제 매각될 예정인데요. FI인 이 나일 홀딩스가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FI의 나일 홀딩스는요, 2018년에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18.18%를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와 Q10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1번가의 매각 희망액은 이 5천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2018년에 이 나일 홀딩스가 11번가를 5천억 원대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